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지난 28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 배우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되었는데요. 윌 스미스는 시상식 후 애프터 파티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파티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배우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크리스 록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. 이유는 자신의 아내를 향한 농담 때문이었는데요.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크 스미스는 지난 2018년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삭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크리스 록이 그녀를 향해 G.I. Jane 2에 빗대며 농담을 던지자 윌 스미스가 격분한 것입니다. 이후 윌 스미스는 영화 킹 리차드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오늘 여기 모든 동료 후보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시상식이 끝난 후 윌 스미스는 애프터 파티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는데요. 자신의 남우주연상 수상을 축하해주는 참석자들과 포옹하며 사진을 찍고 자신의 히트곡인 서머타임, 마이애미 등이 나오자 직접 랩을 하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. 윌 스미스는 파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취재기자들을 향해 트로피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윌 스미스가 뒤풀이 행사에서 오스카 폭행 사건을 후회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시상식 다음날 윌 스미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크리스 록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. 다만 나를 향한 농담을 받아들이는 건 내 직업의 일부지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은 나로서는 심하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